하겠습니다. 먼저 Everybody, please come. 예.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크리스천 선교사고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뭐 말 안 해도 외국 분들도 네라고 대답하시네. He's a he'll be giving us a talk. He's a missionary, so before we begin, he'd like to give us a pray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땅과 농업과 우리의 생명을 건강한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들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이 자연농업을 한 10년 전에 접하게 됐고요. So he first met natural farming 10 years ago. 我是从 10年前开始从事自然农业. 자연농업 기본 연차를 포함해서 연차회를 10회 이상 했습니다. And he attended Master Joe's seminar over 10 times. 무조하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한글을 계산하면 我参加自然农业从基本讲习到专门讲习前后参加10次以上 상당한 횟수가 많을 건데요. 그걸 빼고 계산에 자연농업 학교에서만 10번 이상을 배웠습니다. So that 10 times is just in the Gwaesang school alone. You're good. 그리고 he stayed in the Philippines for about 7 years. He did a lot of practical application. 在 필리핀 他做了很多的实验. 탄자니아에서 실험하려고 하다가 집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한국에 와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여러분이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주입니다. And then he was going to go to Tanzania, but his wife had an accident, so they had to return to Korea. They're now staying in Muju. Tanzania去传教，结果在Tanzania，他太太发生了严重的车祸，为了把太太送回韩国来就医。 所以他不得不跟着太太一起回来，然后现在在茂珠，但是从事这个自然农业。 이번에 원장님이 그 강의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원장님 따라가려면 아직도 10%도 못하는 것 같아요. So Master Joe asked him to speak, but he thinks that he's not really ready. He can only talk about not even 10% of Master Joe. 实际上呢，因为是所有的课程都是赵大师来讲，那他自己认为说自己嘛所知道的自然农业相关的知识只有那个赵大师的十分之一啊。 그래서 원장님이 건강이 연세가 있으셔서
입학을 하셔서 한국에 와서부터 이제 같이 협력해서 저도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느낀 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So he's learned from Master Zhou and he'd like to share with us some of his experience. 这不是站在哈教大家的这个立场上，但是就说他把他日常所学所知道的啊，在跟大家做研究讨论。这样，安坐着，可以坐下来跟各位谈吗？可以，take a seat。Okay。Thank you. 농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자연농업을 배우면서 농업은 쉽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Many people say that farming is difficult, but he has tried out natural farming and his impression is that farming is easy. 那各位或许就是从事农业或各种或是从别的地方，都认为说农业真的是很困难啊。那但是，李牧师他一路做了，就是遵循自然农业，他觉得说做农业很简单。 그래서 왜 쉽냐고 하면요. 여러분 자연에 있는 것은 저절로 씨가 떠서 저절로 자라서 또 열매 맺고 저 떨어지면 또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집니다. 그 순리를 이용하니까 쉬운 거예요. The reason why it is easy is because you follow the cycle of nature. In nature, seed drops and the plant grows and dies and the seed drops and everything is done without any effort. We try to do the same. 他说：“为什么他觉得说农业真的很简单？就是因为当你把种子播下，然后它萌芽、茁壮，啊，长大，又结了果实，又掉下来，又是另外一个循环。农业不是这么简单吗？”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면서. 왜 어려운 것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쉽다라고 말하는데 한국에 계시는 제가 옆에서 만났던 분들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결과가 농사를 해서 돈을 많이 대면 잘 된 거고 돈이 안 되면 실패한 거예요. So when he talks to people, people will try to judge the success of farming on whether you made money or not. So if a farmer has managed to make money, then they think the farming was successful, and if not, then they say the farming was not good. 那很多农家就说，你也没有赚多少，为什么说农业这么简单？一般人就是说，种了作物，然后你卖得很好，这个叫成功。可是没有啊，你并不是这样，你做了很辛苦的工作，你也没赚多少钱，为什么你说农业很简单，很成功？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는데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우리 자연농업하는 입장에서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So he would like to ask you a question. How should you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farming? 想请教各位的 农业的成功跟失败的基准在哪里? 以自然农业的立场来看，何谓成功，何谓失败，它的基准点到底在哪里？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들은 자연농업하는 입장에서 어디에다가 두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So if you're doing natural farming, how should you judg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farming? 那再问大家说，除了自然农业，那一般的农业是一样，到底什么叫成功，什么叫做失败？它的基准点在哪里呢？ 여기 여쭤보세요. 我想可能就是成功，我觉得应该是首先是有几个点啊。第一是给人带来健康，第二个是人与生，就人天是合一的，是和谐的。基准点，我这个是我觉得基本点。就人符合自然规律去做一些事情，人天合一。 우선적으로고 빛도 토리 인간 능력 태 치와 와세 때 됐다는 거 인간 삼인이 된 것으로가 성공이 기준이 있어요. 어제는 수업이 있는 것이 그 하늘과 땅 인간이 합작되어 가지고 그냥 뭐 사람이 먹고 또 공간이 되면은 성공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공과 실패. 心里跟他的感觉还是在那对，那你有没有想，できたら成功，那你的到底失败？他问的是说，你认为什么叫做成功，什么叫做失败？ 그러니까 자물을 잘 뗐다든지 양이 많다든지 질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하와이에서 오신 분들 예, 우리 샤워이들이 So what do you guys think? English speaking people? How they determine the success of a natural farm? Your plants grew. Your plants just grew, they didn't die. 식물이 잘 자란다.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성공입니다. 또 다른 분이요. High quality, you have an income, and you do with love. 품질이 좋고, 소득도 많고, 그리고 네. 사랑으로 농사를 짓는다. 네. 作物可以长得很好，然后可以卖很多。A farmer， 农夫의 건강과 생명력。 They give you the American point of view. From a Hawaiian mindset, is nature accepts you, so you become a part of nature, and both the health and happiness of a person and nature is supported together. 자연이 이제 사람을 얼마나 받아주고 있느냐. 그적 과정 바꿔가지고 서로가 얼마나 서로 행복하게 해주고 있느냐를 바라본다. 저것도 예 예. 흙이 좋아지고 수확이 늘어납니다. 흙이 좋아요? 흙이 좋아지고 네. 수확이 늘어납니다. 반대 뜻으로는 정 뜻으로는 정 자연지
啊，这从从此之后得来的恩惠，然后感到啊，收获到多大的喜悦啊。如果品质很好，然后也卖得很好，这就是所谓的成功。 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못을 뗀 거예요. His answer is that 비록 다자 신비요 돈을 보안. He should not be asking such questions. 아, 왜냐하면 자연은 그 적응에 따라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죽어요. 그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공과 실패를 질문하는 자체가 자연에서 어긋난 거예요. Nature, things are born and they die. There is no success or failure. So asking how to judge success itself is not a good question. 明明就说，作物的生长啊，循着这个自然的设计，它就有一定规矩。可是你硬要啊用这个好坏，然后来界定啊，到底我是成功还是失败？ 그래서 내추럴 팜 자연 농업 하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안 죽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틀렸습니까? After studying natural farming, he started to look into the Holy Bible again. And we have a knowledge that we are going to die one day, but we live every day as if we are not going to die. 蛮难的，这个已经牵涉到那个圣经里面的内容。그래서 성공과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없다고 봅니다. 제 관점에서 자연은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연이지 우리가 그걸 성공 어떤 잘 되고 못되고 이거 실패다 성공이다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조금 길게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자연에서 보면 자연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물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연의 환경에 맞는 씨앗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So he believes that there is no success or failure in farming because there is no success or failure in nature. It's everything is born and they die. So, but there is one thing that humans do have to make an effort, which is to pick the right seed for the particular environment, because some seeds will not do well in some kind of environment, and they need to be planted in some place that they can grow. And so, 在自然农业里头，就是说你的作物啊，它的环境适合它生长的话，它就会长得很好。如果它的环境不适合啊，它生长，它就长不太好。不是这样的。
상 따스 있잖아요. 还有自然的循环规律，自然是按照这个哈生生死死，其实刚才我说的很难讲的，就是说，因为它是哲理，啊，圣经里头讲的哲理，明明就是说以生，然后决定知道说会是死，那我们为什么还拼命的活着？这不是很矛盾吗？啊，他刚才想要传达的就是这个意思，然后就说。 什么叫成功？什么叫失败？那彼此间不是也一样是这样矛盾吗？明明说要循着自然的摄理，可是又现在又传说，哎，环境好的话，啊，就适合作物，环境好的话就是好的，环境不好的时候，你的那个作物就长得不太好，这不是有点矛盾吗？ 그래서 그 좋은 환경에 자란 씨는 그 환경에 맞는 씨앗은 잘 자라고 열매도 충실히 맺습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유기질을 안 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잘 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양분이 없기 때문이죠. So you do have to find the right spot for a particular seed to grow it well. Another thing that you have to take care of is to continue supplying organic matter. If you don't do that, there will be no more nutrients. 就是说不管你环境再好，然后你可以这样收获一次、两次、三次，如果你 不补充它的有机质的话，以后就再也没有了。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자연 순환 저환기후의 자연 순환 농업이 이런 영양분이 없는 땅에 영양을 자연적으로 준 최고 좋은 그 농업이라고 확신합니다. He believes that Master Zhou's method of natural farming is the best farming that can provide nutrients to a nutrient depleted soil. 那就赵大师所提倡的是啊，自然循环农业啊，在就是完全没有养分的地方啊来栽种，能够得到好的结果，这是真的是最好的一个方法。 그래서 축산이 없는 농업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So you must have animals in any farming. 这个这一点非常重要哈。如果没有养殖哈支持的话，这个农业是真的做不下去。啊，如果没有养殖。 动物它的粪便混合在这个自然农业里头，这是走不下去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닭에게는 칼슘이 많이 있고요, 소는 질소가 많이 있고요, 돼지도 질소가 많지요. 그래서 그 축분에게서 맞는 질소질하고 칼슘이 같이 함께 그 CN율이죠. CN율을 맞춰서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일반에서 나오는 축분에게는 CN율이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닭똥 말씀이세요? 닭 말씀. 네, 닭똥하고 소똥, 돼지똥 다 틀리거든요. 닭똥이랑 소똥이 많고. 네, 닭똥하고 닭똥에는 칼슘이 많고. 근데 아주 정확한 건 아주 주로 그래요. 닭똥에는 칼슘이 많고 소똥이나 돼지똥은 질소질이 많아요. So chicken manure is high in calcium, and cow and pig manure are high in nitrogen, and you have to take into account those facts in order to find the right CN ratio. 那就是鸡粪里头有很大量的钙，啊，牛粪跟猪粪呢？
有，相当大量的那个氮，那把牛粪、鸡粪、猪粪混合在一起，可以取得很好的碳氮。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소똥만 주고 농사를 하면 크기는 잘 크는데 틀림없이 열매가 적을 거예요. What that means is that if you only give cow manure to your field, your plants will be big and grow well, but there will not be a lot of fruits. 比如说有养牛的人，他就用牛大便来当肥料。 然后结果它可以长得很好，可是果实结的很少。 그러면 닭똥을 주는 데는 크지는 잘 안 크는데 자라는 식물이 딱딱합니다. So if you give a lot of chicken manure, the plants are not very big, but they are very hardy. 那养鸡的人用鸡大便来当做肥料，虽然它长得不高。 그 작물에 질소하고 칼슘하고 적당해야 크면서 딱딱해갖고 열매도 많이 맺어질 수 있는 거죠. So there needs to be a balance of nitrogen and calcium to obtain that optimal growth. 如果 그래서 你养鸡，你养猪，把猪大便。 跟鸡大便混合在一起，然后滋养在你的作物上，除了可以长得好，它结的实啊，它结的非常结实，因为它的蛋也有钙啊，同时提供了作物的养分啊。그래서 너무 작물이 크면 그 열매가 없고 작물이 어느 정도 안 크면 딱딱하기만 하지 열매도 잘 안 맺거든요. 적당하게 되어지면 열매도 크고 잘 되어지는 것인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So if you have too much nitrogen, the plant is big but there's not much fruit. If you have too much calcium, the plant is small and hardy but the fruit is not good. So you want a balance between the two. And achieving that balance is the difficult part of farming. 그래서 用牛大便啊来饲养在你作物上，可以长得很好。可是它长不出什么那个果实来。那如果用鸡大便的话，虽然长得不高，可是它可以让果实结得很结实啊。那 怎么来调配鸡牛大便跟鸡蛋的比例啊？是目前他的课题，他觉得这个蛮难的。怎么样调到刚刚好，可以又长得好，然后结实累累，然后又结实的品质又好。这是目前林牧师碰到的难题，现在还在研究当中。 여기에서 이제 조금 뒤로하고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사과를 저희 지역 옆에서 친환경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 유충 문제 때문에 유황하고 유황압제하고요. 유황오일 아시죠? 유황압제하고 그 다음에 석고 보로도액을 많이 칩니다. 석고제를 이파리에다 하얗게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 이파리에 석고가 하얗게 앉아있어요. 완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벌레가 잘 안 먹어요. 그럼 과일을 딸 수는 있고, 친환경적으로 따기는 땁니다. 농약하고 비료를 안 하니까. 여기에 과일의 맛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생겨요. 오늘 그것까지만 할까요? There's a person he knows who does organic apple farming. So the farmer doesn't use any chemical pesticides or fertilizers.
And because of the pest problems, the farmer uses a lot of lime bordeaux mixture, which really covers the whole tree white. So then that effectively prevents the pest problems. But and the farmer can do the method organically, but there are two problems associated with that.就是说现在也有机农业，他不使用农药，他也不使用化肥，但是他们用什么东西？用石灰、硫磺，还有做成的波尔托伊，喷上去，整个植物上面全部一层白白的，虫不敢靠近。 그러면 석고를 치면 이제 코팅이 하얗게 진다 그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셔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So he'd like to ask you, what do you think are the problems that arise because of applying the lime bordeaux mix which covers the plant white? Yeah, 化学物质，化学物质，那对，就是如果是用波尔托伊，还有那个石灰硫磺合剂，喷上去，它产生那一层白色的墨。如果用在苹果树，会发生两个问题。那他想请问，大概是这两个问题，大概会是哪两个问题？ What is being applied to turn the apple tree white? Lime bordeaux mix. Bordeaux mix, yeah.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이거는 이 문제 이외에 화생 나 양대 문제 있죠. 그것도 있겠죠. 사과도 분지를 씌우나요? 예? 사과도 분지를 씌워요? 씌우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석고보로 이걸 우리 그 화장도 몸에 좋잖아요. 근데 벌레가 먹지 말라고 석고보로 된 거 아시죠? 석고로 가루로 된 거를 막 뿌려요. 근데 그거 뿌렸을 때 친환경으로 그래도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문제점이 생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으면 그거 쓰라기도 안 써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저 자재를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So there are some problems associated with this that you need to understand. If you understand it, you will never use the Bordeaux again. So she keeps asking you, what do you think is the problem? 就是说，喷上这个波尔托伊，或者是石灰硫磺合剂。 那它全身会变成白色，然后虫不来吃，啊，你喷上去虫就不来吃。那紧接着他就问说，那下一个问题会发生什么样？啊，他刚才纪老师有谈到说啊，因为喷上的这个合剂，啊，它上面会产生一层白沫，阻断了阳光。 不是，对，啊，那还不是真正的答案。哎，怎么，我来问了，谁有回答了？只有答案吗？ Does it reduce photosynthesis or kill the microbes on the plant? 광합성을 줄이거나 식물 위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 那川普先生他说喷上了这个东西以后，啊，都他了不得了。苹果上面的微生物被弄掉了。미생물이 거기
거리라고. 예예 미생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광수생 지금 또 또 그 외에 또 예. 라이벌이기 때문에 포약이 안 살 있었는데. 예 토양 알칼리. You said the soil will turn alkaline. Now, 두부랑 변성 진심. 이제 질문 없어요? 아 궁금한 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 말씀 못 드렸어. 뭐,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신대 아니면 거의 다 지금 이거 最 중요한 이게 刚才 讲的这些啊，那个土壤碱性化、光合成菌不足，还有那个苹果上面的微生物被弄掉了，这个都不是正确的答案。他认为有一个很重要的点，但是他还没有想出来，没有回答出来。 자, 이제 질문이, 야, 이제 질문했는데 답변이 광합작용 못한다, 숨쉬기 어렵다, 미생물, 그 다음에 토양이 알칼리로 된다 등등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여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있고 이게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왜 합니까?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키포인트는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건강을 위해서. 네. Why do we put on makeup? First is to appear pretty to other people. Second is for your own health. 这第一个哈，就是喷上去以后他没有办法呼吸。最重要的，就早上你讲，第一件事情就是呼吸。所以喷上这个东西，倒上一层白色的墨在上面。 对苹果来讲，他没办法呼吸，啊，就好像女生化妆，为了要让人家觉得她好看，就在脸上涂抹上化妆品一样。你涂抹上去以后，这个地方就没办法呼吸。对，타인을 위해서 보기 좋게 하는 거나 내 건강을 위해서나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석고보로드를 통해서 과일을 아름답게 만들고 병충해 안 붙게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 이게 1, 2년 사이에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석고는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붙죠?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갈라지고요. 땅이 경반층이 더 심해지죠. 굳어지죠. 그러니까 5년, 한 4, 5년, 10년 정도는 될지만 가면 갈수록 모이고 모여다 보면 이게 석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굳어지는 거죠. 그게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So the problem is not, does not happen in short term. It happens over many years. And because this border mix has gypsum in it, it'll become hard in the soil. So as the years go by, the soil will turn more and more hard. 就是刚才所提到的，啊，没有办法呼吸，光合成菌不足，还有那个微生物会被喷落，然后最后导致土壤的碱性化，这都是外观上。 表面上问题，最重要的问题是石灰硫磺合成剂这个东西进到土壤会让土壤硬化，然后它的基盘会越来越硬化。那，比如说 과일의 보고 맛있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그런 거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냐는 땅 속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So just like cosmetics, we think too much about how the fruits will appear to the customers, but we should take more care to the condition of the soil.
所想到所看到的都是在外观上，在外表上看到的，他的问题。可是大家都忽略眼睛看不见的那一个部分，就是在土壤里头的微生物，你把它环境给破坏掉了。虽然啊，看起来苹果是没有虫来咬，然后没有虫来吃，然后你看到是这样，可是真正。 影响到的是肉眼看不见的土壤里头的变化，啊，已经起了变化，你还不知道。 그래서 원장님이 그 우리 만든 이 자재 만들기 책자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석가띠온비가 있습니다. 이 석가띠온비를 만드는 이유는 보이는 것에 중점입니까? 땅 속에, 땅 위에 것이냐, 땅 밑에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석급비온들을 만들어서 주는 거는. 그러면 땅에다 주면 그 영양분이 이게 식물에 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석급비온비를 통해서 작물을 키워야 되는 거죠. But if you look at the natural farming input of composting, the compost is actually designed to take care of the underground, the inside the soil. So it takes care of what is not visible, but what is actually more fundamental. 我们都有学过自然农业啊，就是自然资产，就包括当地微生物一号到四号啊的培养，然后有抗荒凉疫，然后到最后啊甚至有了五号啊当地微生物的培养，那这个五号的微生物培养撒在地表上，其实就是在帮助。 我们肉眼看不见这一部分，啊，让土壤里头的微生物继续能够发挥它的功能，啊，把整个土壤再变松。因为如果不这样，啊，把这个五号微生物一方面补足养分，一方面让微生物能够继续繁殖下去，继续进行工作的话，这个地到最后还是不行。그래서 그 화학적인 비료를 주는 것도 영양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써도 식물들에게 영양을 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석가띠온비를 해서 영양 주는 거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몇십 년 후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뭡니까요? 화학 비료를 줬을 때는 경건증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된 석가띠온비는 경건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Both the chemical fertilizers and the natural compost are designed to provide nutrients for the plants. But the thing is, if you use chemical fertilizers, that will harden the soil, produce a compacted layer, the hardened layer, whereas the compost does not. 那如果使用化学肥料的话，慢慢的。 你的这个基盘哈、哦，会慢慢的变硬。那如果你用这个波卡西韦施用的话，它可以把这个变硬啊基盘变硬的这个因素慢慢的给它消除掉啊。比如说，其实五号当地微生物就是日本话讲的波卡西韦啊，这个波卡西韦。 它可以把会导致土壤变硬化的因素给消除掉。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있는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연의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식물에게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로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So he believes that we should. Get away from the conventional system and try to find how we can use
what is natural and what is available in nature to produce healthy food.那我们现在就必须从固有的这些思维里头脱出，要把自己也是自然的一份子，这个思想，灌进人类也是自然界其中的一份子而已，包括土里头的微生物，全部是自然界的一份子。 不是只有用人的这个立场来想事情，就是我只要我好就好，不，你要在使用这些东西的时候，你要顾及到另外一个层面，它是不是也受影响？一定要有这个思维的，就是你要从事自然农业，一定要兼顾到，就是说我现在做的事情会不会影响到 그러면 그 제가 저희 근처에 비닐 하우스에다가 그 석거띠움 그 복가씨를 일본에서 수입된 거 가지고 주워서 작물 재배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그 작물에 맞지 아니한 석거띠용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류 같은 거는 칼슘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빨리 크니까 질소질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콩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맺기 때문에 칼슘이 많아야 돼요. 근데 콩에다가는 질소질을 주고 채소에게는 칼슘을 줬어요. 그럼 밸런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 때 그런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어떠한 영양분이 들어가는가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작물을 보고 이것이 질소질이 부족한지 칼슘이 부족한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So there's a farmer that he knows who grows in a greenhouse using bokashi composting. And that bokashi is imported from Japan. He's not saying that that's necessarily bad, but he's saying that that farmer is making a mistake because he's not applying the right fertilizer to his crops, which means that, for example, vegetables, they grow fast, so they need a lot of nitrogen. Whereas the beans, they need more calcium. But if you apply it the opposite, the other way around, it's not good for the plant growth. So you have to understand what plants need what nutrients and apply the inputs accordingly. 好，那现在就是在韩国这边农家也有人从日本那边学来这个博卡西韦的制作方法。 那就是把这些博卡西韦，在往事里面，堆置来生产这个博卡西韦，然后也不管我现在种的作物是，注重在叶片上，或者是，比如说，你要种叶片的话，就是要氮肥比较多，要做博卡西韦的时候，你要 把能够增加氮肥的原料加多，它通通不管。比如说你要种大豆的话，那你需要它长很多的豆子出来，这时候你要你的作物需要钙，可是它完全不管，就是只生吞活角这样子。反正日本人教的不卡西韦就是这样做，材料也不管。 都不去考虑说你的作物主要材料要的是什么东西，材料全部都是照抄，照弄，然后用在叶菜类的时候，氮肥不够多。
钙钙太多，种大豆的时候需要钙，因为氮肥跟钙之间的平衡，要看着你的作物，它需要什么，你给它什么才有作用。也就是说，不管是因为的原料，也要考虑到作物，你种的是什么作物，它需要是什么东西，你要的是果实很多，那你就钙要多加，你要它叶片长得很好，你就是在氮肥上的原料要注意注重。 그래서 우리가 자재를 잘 만들어야 되고 자재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그 자연농업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자재만 잘 만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잘 자연의 상태에서 조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재를 만들 때 실패하면 자재 만든 그 자체가 헛수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o if you are able to make the natural farming inputs successfully, then your farming will be successful. If you fail to make it precisely, then your farming will be unsuccessful. That is how important it is to make the precisely correct input. 那在自然农业哈，自制之才，这是一个很重要的点啊，就是说，所有这才都是你自己可以掌握，你自己知道为什么这样放啊，这是非常重要的。就是说，你如果平常真的有落实在自制之才之上啊，就不会犯这个错。那至于其次要怎么放，矿的量多少，那是其次的问题，但 所有的像博卡西韦这种自制之产是经常要做，非得做不可，而且你的内容是根据你作物的需求加进去，不是去买来的，啊，不是去别人地方买博卡西韦，你也不知道那个博卡西韦里面的材料是为了要做什么用的，所有作物通通一样，同样一种博卡西韦，那是错误的观念，错误的做法。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히트를 얻었냐면요, 4번을 만들 때에 처음에 자재를 배울 때 너무 바쁘면 3번을 해갖고 밭에 뿌려서 이렇게 노타리 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해본 것하고 그냥 4번을 만들어서 한 것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비교를 해보신 분 알지만 비교 안 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여기에서 3번하고 4번을 할 때 만들 때에 3번과 4번이 얼마만큼 유익한 균으로 만들어졌는지, 유익하지 아니하는 균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들기는 다 잘 만들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제 그거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배우셔야 돼요.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분명히 나아요. 좀 이따가. So when before when he learned from Master Zhou that if you make IMO 4, if you're busy, you can just put IMO 3 in the field and till that into the land, in the soil. And he compared the two, didn't say how it was, the result. And he actually said that you have to precisely understand whether your input is full of good microbes or not. You have to have that understanding about your input.
됐어요. 어렵다, 근데. 그게 自然 농业里头, 四号微生物是非常重要的，非常非常重要的。当然，三号做完之后，也有人直接就用三号去做五号，跳着做，可以吗？ OK， 为什么不行？因为它是有一定的。你사진을여기좀띄울수있을까？比如说，为什么三号要变成四号，只要 加入当菜园里头当地的醋进来，然后再让它发酵，发酵的过程中有益的微生物有益菌，到四号是很确定的，三号还不一定，因为三号还没有完全融入当地的环境里面，那。 你这些博卡西韦是要用在当地，所以一定要先转化成四号以后稳定安定的状况下，你再去做五号，才会有效果的。啊，지금 여러분들이 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어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거 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가 4번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만드는 4번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분은 여기 빨간 데가 있고 조금 색깔이 다른 데가 있거든요. 이게 거의 시간이 15일이 지난 거예요. 15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바뀐 데가 있죠. 아, 여기 있는 사진을 하나 뽑아서 좀 띄워가면 설명해 주기 좋은데. He'd like to show us a photo that he took of IMO4 that he's making at his house, and he wants to explain what kind of process is going on, and he'll be showing you the colors and giving you explanations. 现在想尝试把这个手机上面的画面呈现出来，就是它在做四号的时候，它起了变化，颜色上有很大的差异哈。现在，比如经过15天以后，本来红色的土。 转化成白色，那是就是当那个微生物已经转化成白色的时候，这才是已经完成的。他现在在衔接，不知道可以不可以？那从这里走来，当然，그래서이제이거를보시면조금이해가되게설명을드리겠고요그해가볼때까지좀이제저다른걸로가겠습니다 그 아까 석고물에서 이걸 치고 나면은 미생물에 대한 이제는 준비해요.人家如果能够投射出来，再做详细的说明啊。 이게 석고물에서 이걸 치면 화장을 했기 때문에 미생물이 붙어서 광합과 이온화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아 차이가 영향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해서 따서 먹어보면 영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자연적으로 그 농약 같은 걸 안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놓은 것은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빛에 살 노출시키고 하면 요 노출시킨 것만큼은 조금 거부스러워하게 타죠. 조금 이렇게 타죠. 근데 옷을 입은 데는 하얀하고요. 그거 똑같은 거죠. 커버를 한거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작물에게 있어서 건강하고 영양분이 있는 거는 뭐예요?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란 거라야 되죠. 그럼 석고브로덱을 많이 쳐야 되겠어요? 안 쳐야 되겠어요? 안 쳐야죠. 그러니까 병충해가 있으니까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많이 치는데 점점 길어서 죄송합니다. 刚才我跟他反应是讲太长了，我都画面画不出来，我忘了前面，忘了后面了。 So the problem
The problem of border mix is, you mentioned that the gypsum is gonna harden the soil. The other, another problem is, as you mentioned, it inhibits the photosynthesis and reduces the microbial activity on the plant, which actually produces a measurable result by in the reduction of the nutrient quality of the food that is produced. So we have to consider those before we use it. We can't just use it because they are organic.因为现在在准备当中，所以在又回到刚才那个话题哈，就是用那个石灰硫磺合剂啊，波尔多液，然后喷洒上去，然后他就举他的例子，举他用手背来做的例子啊，比如说你喷的这些东西，那个整个作物上面一层白，然后虫不来吃，没有错，但是他没办法呼吸。第二个。 我们人手背去被太阳再照射以后，它变黑了，然后没照到是白的。OK， 那你喷上的喷剂以后，它没办法呼吸，它没有办法光合作用，所以这样一来的话，那个作物的味道就下降了啊，它不再那么美味，因为。 所有的叶片，作物的叶片都是在形成光合作用。你现在给它，照上一层白色的东西，它没办法完全的光合作用，它没办法呼吸，那它会枯掉，它的味道会没有那么鲜美。所以，当你在想要说做这个制剂来防止虫咬之前，请你先想想后面影响所及的。 要不要做这个东西？OK。 그래 하다 이렇게 한국말 계속 쭉 해놔야지 되는데요. 하다가 끊기면 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because the translation was too long, he forgot what he was talking about. 就是跟中间差一段，然后自己原本要讲的都忘记了。 그래서 우리 그 미생물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다르겠지만 1mg그램에 미생물이 몇 마리가 산다 그러죠? 1g. 예, 예. 1mg에. 1mg. 예, 1mg은 조금이죠. 최대 现在他问一个问题，就是，一微米哈，这空间里面有多少微生物住在那里？那个，그 정확한 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저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정확하게 1mg에 50종가가 살아요. 50종. 그 1cm인지 1mg인지 구분이 안 되겠는데 아무튼 50조가 살아요. 그 정도에. 이한코만 근데 그것이 그 중에서 미생물이 밝혀진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4,500 종류 그 정도만 밝혀지고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So we know very little about microbes, but microbes are very important to, we have to know them to do farming. And they are, like if you have just 1 milligram of space, there are, he says, about 50 trillion microbes in there. And among the microbes, all we know is about 400 to 500 species. 那在这个一微米里头有50兆的微生物在那里生存的。那现在 能够被承认的大概只有4-5种，也就是说，大部分的微生物到现在人类还不知道它叫什么。 그래서 이 미생물의
그 광합성균, 고초균, 또 그 우리가 농작물에 쓰고 우리 좋은 그 균들이 일곱 여덟 가지로 저기 밝혀져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 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또 대표적인 건 광합성균이나 유산균도 미생물이잖아요. 그다음에 고초균, 그다음에 박테리아 그 종류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수경재배를 해가지고 결과물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There are like 7 or 8 microbes that are known to be beneficial in farming, including photosynthesis bacteria and hay bacillus and lactic acid bacteria. And many people are like using them successfully, including farmers who are doing hydroponics. 在这50兆的那个微生物当中，人类只认识的四五种而已。 然后有人就是把这四五种的微生物加以培养扩大，然后使用在作物上，也有人得到很好的成绩。对，就是说， 그 밝혀진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안 밝혀진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밝혀진 것을 써야 될까요? 안 밝혀진 것을 써야 될까요? So there are much more species that are unknown to us than there are known. And should we be using the unknown or should we be using the known? 那这四五种大概是哪些？就是光合成菌、酵母菌、乳酸菌。那当然，我们知道这四五种就有好结果，那我们就只用这四五种就好了，其他就忽略掉了，不。 觉得不怎么样，以为是神造物，真是很奇妙啊！有这么多我们还不认识的东西。对，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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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만들 때, 아예 뭐, 포를 만들 때, 자, 뭐 들어가죠? 몇 가지 자재가? 알코올, 예, 예. 오이친, 한방영양제, 천연소주. 아니, 그거 빼고요, 그거 빼고. 여기 3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예, 황토. 그다음에 내 농작물에 내가 쓸 농작물의 흙, 그게 이것이 몇 퍼센트씩 들어가죠? 제일 방가자 원시형 从 3号 变成 4号的话, 那个使用的 原料, 就是除了 3号微生物以外, 加上红土, 还有加上 自己园里头的土, 混合, 然后让它发酵以后, 才成为 4号微生物. 네. 네. 그럼 4번 만들 때 몇 프로씩 들어가죠? 那在做四号的时候，各占多少的百分比呢？ 3번이 50. 여러분 이거를 모르시면 네, 3번이 50. 황토가요? 네, 25%. 네, 내가 쓰고자 하는 농작물의 흙이 25%. 그래서 它的 构成, 3号 微生物是 50%, 那 红土 25%, 原土, 你菜园里的土, 要占 25%, 是这样的 构成, 然后发酵以后才成为 4号 微生物. 한방영양제나 칼슘이나 이런 거 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수분 조절할 때 한 석 개 넣어주는데 그냥 그거 빼고. 자, 그래서 이걸 4번을 만드는 건데 여기 한 15일 정도 된 거예요. 요즘에 춥기 때문에. 15일 된 건데, 요거는 나무고요. 벽이에요. 벽이고. 요 바닥에 이제
4번인데 이 4번이 위에 거는 이만큼만 돼서 걷어내고 밑에 이만큼만 있는 부분을 찍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 다르고 이 부분 다르고 이 부분 다르죠. 네. So the number four, item number four is made by adding number three with 25% of red clay powder and 25% of soil from my own field. And this picture is taken after 15 days of making item number four. The upper part, there's a, you can see a wall that is wood. So that part is the barrier. And if you look at the item number four there, this, it has been dug out. So this is the lower part of the item number four. You can see that the different parts are different colors. 现在我就这张图面来说说明啊，因为现在天气的，所以它从制造4号到现在已经15天了，那上面的部分哈就可以忽略掉，上面那个颜色是那个土墙的颜色，那你可以看看，当我们画面的左边啊，颜色是带有一点点红的，因为有红土的成分存在，然后我们再看右边的。 变成灰色的，啊，就是已经啊，这个有益菌已经增加很多的4号微生物。 그럼 여러분이 여기가 A, 여기 B, C. 那我们再看这个图哈，从黄色那里 A, B, C 三个。이 중에서 어떤 것이 잘 됐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Which one is good among the A and B and C? 那你认为 A、B、C 这三个地区，哪里有最多的那个微生物呢？那 A가 잘됐다고 하시는 분 한번，你认为是 A 的话，请你举手。A가 잘됐다고 하시는 분，한번두분，그다음 B가 잘됐다고 하시는 분，那你认为是 B 微生物啊最多的是 B 的话，请你举手。B 한번 两个人，一个人啊，C最多的，举手。那么C가많습니다。C的话就是很多人都举手。자 조금 전에 제가 이게 한 15일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那刚才有说这已经经过了15天了。15일 됐는데 이제 A, B, C 이제 여기 잘된 거는 육안으로 판단하시는 여러분 많이 해보셨다는 정보고 안 해보신. 요구하고 여기는 왜 이대로 있을까요? Why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Why is A and B like A and B? Because C is a well fermented color. 공기가 잘 안 들어가나? 분량이 적어서. 그 经常 做, 就很 清楚. 4号微生物啊就在 C. 那为什么 A 跟 B 的地方也有？ 那有一个就是说啊，空气不足，另外一个就是说水分不足。嗯，空气、水分都有。嗯，还有其他的吗？还有。嗯，被阳光照射到了。嗯，也也，水分。对，空气、水分，有有，다른건또없어요 Air, water, and sunlight had an effect. 还有其他的因素吗？温度，因为它没有。温度。Temperature。还有别的答案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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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还
내가 정분 잡아요. 자, 이거를 왜 여러분들 만드실 때 배워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 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배우셨어요? So when we learn how to do it, but we don't really learn what we should do when it doesn't work and why it doesn't work. 都会可能每次都做得很成功，所以都没有去关注到没有成功的这一部分的原因。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요. 지금 기침 나고 있는데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증상은 因为感冒所以有些咳嗽 그래서 답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 중에서 이제 수분, 햇빛, 그다음에 믹스, 공기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만큼 다 걷어내고 밑에 요만큼 남은 걸 그랬죠. 네, 이만큼 남은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된 건 이것이 맞고 요건 되어가는 과정이고 요거는 안 된 거 황토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진국 미국 같은 데서는 짐승에게 흙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렇게 된 황토가 이렇게 바뀐 게 이게 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 흙이라고요? 흙하고 미생물이 같이 합쳐 살고 있잖아요. 아니, 살고 있는데 제 말은 흙이냐 미생물을 바뀐 건데 흙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죠. 살아있는 땅이 됐죠.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짐승에게 왜 흙을 주느냐 흙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현지인들하고 저희 집사람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말을 바꾸다니는 흙 같은 거 그대로고 이거는 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보면 안 돼요. 저기는 이미 발효가 되고 다 우리 좋은 유익균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익균으로. So if you look at the A, B, and C, the C is the well-fermented color, and B is in transition, and A is the red clay powder itself. Nothing happened to the red clay powder, so that is just pure soil. And some countries have regulations that you're not allowed to feed animals soil. So if you feed A, that is soil, but the C, you really cannot say that that is soil because C has been fermented and all the microbes have been and active. They have done their work onto the soil, so it is no longer a soil. 그래서 在 这个 画面里头，我们刚才已经经过表示知道说 C 的地方微生物是最多的。那中间 B 的地方，它是一个过程。那 A 的地方几乎都是红色的红土。那这是一个过程。那刚才有问说，那 为什么会这样？有人说水分不足，有人说空气，有人说太阳照到，其实都不是，因为在就是听夏威夷那边的人在说，就是说，在美国的法律是不准用土来喂你牲畜，但是在西这个阶段。 我们看到灰色、灰白色这个阶段，你能说它是土吗？它已经不是土了，它是微生物成块的状态，它已经脱离了土的本质了。 그래서 이거 알고 만들 때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후편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좋을 거예요. 아직 그건 안 돼 있는데 넣으면. 여러분 이거를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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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보신 분 있어요 혹시? 뭐 맛을 보신 분? Has anyone tasted the different A and B and C's? 好，那现在又提出另外一个问题，有没有人试过 A B C 吃起来的感觉？ 그 맛을 보면 맛이 다 달라요. A B and C they all taste different. 如果你有吃过的话，你就会知道 A、B、C 三个地方的味道完全不一样。그래 요것만 가지고도 유익균인지 유익균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맛만 가지고요? 예. Just by tasting it, you there is a method of knowing whether 光尝试哈，也可以分辨出来哪里。 A、B、C 哪一个地方有益菌是很多的。
Okay, you can, just by tasting, you can tell whether that's beneficial microbes or not. Okay. 그리고 냄새를, 냄새도 다릅니다. They also smell different. 味道也不一样, 气味不一样. 其实有在台湾看过大师吃土的，这个一点都不稀奇。 그러면 자재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은 이 그 집에 딱 들어가면서 냄새를 보고 이분이 자재를 잘 만드느나 못 만드느나 알 수 있습니다. So if you are an expert, you can just visit a natural farmer's house and smell how the house smells and you understand whether that guy is making it correct or not. 就光 A, B, C 这三个点，我们用味道就可以分辨得出来哪个地方微生物是最多的啊。那我相信那个赵村长已经很清楚了啊。因为 在屏东他们做过一次很失败的，然后现在味道完全不一样啊。因为前几天我到屏东去的时候，闻到那味道真的是很成功的味道，跟第一次他们觉得很成功，我去说这个已经花没了，还以为是对的啊，这天差地别啊。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배웠고 제가 안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배우셔서 하와이나 대만이나 일본에도 이것에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So Master Joe taught him the skills and he would like you guys also to know it so that you can become like the real leaders of natural farming in your countries. 你说哈，用这样的方式来分辨啊，赵大师已经在夏威夷，在台湾。 都看到有人，啊，光靠这样就可以分辨。그리고 참고로 해야 될 것은요, 이런 공산품은 만들어냈는데도 똑같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거기 이렇게. These industrially produced things like those pen, you can make exactly the same thing. 在工业制品上面，啊，要做出一样的东西是很简单的。嗯， 우리 토착 미생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但是在，嗯嗯， all animals are different. 那但是在做当地微生物这件事情，绝对不会有第二个一样，啊，因为每一个地方当地的微生物完全不一样，所以你不要以为说啊，你学的方法，你的微生物跟我的微生物是一样，不，绝对不会有一样的东西出来。啊，지역마다 다르면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실 건데, 이 A, B, C를 많이 맡아보면, 냄새를 가지고, 아, 이 집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어느 정도 됐다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Then, if all the animals are different, then you'll be thinking, that is so difficult, how can you tell which one is good? And then, what he says is, if you start understanding the A, B, and C, and you understand what's the smell of a successful one, then you can start to tell. 虽然这 A, B, C 它微生物的含量有多少是很难分辨，但是从气味上，你去骚动它所产生出来的气味，你可以知道说哪个地方微生物特别多。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주 하얗게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건 D입니다. D. 요 부분하고 D라는 요 부분하고 아주 하얗게 된 요런 점부터는 요런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是，C的地方，你会看到很多充满白色的这些微生物啊，聚集在一起，嗯，这白色的块状的东西。 You can see some very white places, very white spots. We call them D. Do you think there's what's two things that differ between C and D? 那如果我们在 C 区域里头，你可以注意看，这上面还有更白的。那在 C 啊，那个白色这个给它分作 D 的话 ，C 跟 D。 哪个地方微生物是特别多？那 C 하고 D 차이에는
농작물에는 별로 차이를 모르는데 축산물 사료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If you use C and D, it doesn't make much difference in crops, but if you use them for animals, it makes a lot of difference. 我们都知道 C 是 C 的这个区域的微生物是蛮多的。那我们又分了 D， 那重点在哪里？就是 C 不去细分的话，这个用在作物上没有多大的差异。可是你如果是养殖动物的时候，养殖家畜的时候。 축산 사료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요. 그 차이를 조금 이제 어렵게 여러분에게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다르게 좀 질문을 할게요. 닭에게 절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갖고 많이 해서 주면 생산량이 뚝 떨어져요. 자, 그러면 그 과정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합숨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럼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So he'd like to raise a question. If you give D to the chickens, their productivity will drop. Why do you think that is so? 생산량이 달걀 말씀하시는 거예요. D를 줬는데. D. If you give D to the chickens, the egg production will drop. Why is that so? 생산량이 예를 들어 하루 양이 100개인데 90개는 80개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생산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칼슘이 줄어든다. 예, 네,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칼슘이 줄어들어요. 네, 칼슘이 줄어들어서. 또 다른 분들은요. 여러분 이게 생각하는 게 공부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생각해서 그 답만 하나 얻으면 여러분들 가셔 여기 비행기 타고 오신 그 비행기 값 하고도 남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요거 하나만 해결하시면 해가지고 축산하시는 분은 분도 D跟 C这两个差异的时候，我们的养殖上会用啊这一块啊，这个就很重要。当他用 D的时候。 它的产蛋量下降，为什么？如果你能够明白这一点，你这一次来江西的机票钱已经值回票价。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You already know it, but you're not able to answer. 근데 칼슘이 부족해서 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를 안 듣고 있는 것은 장부수래.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질산이 줄어서 칼슘이 줄어서 또요. 이 교재를 배우실 때에는 여러분이 다 배우셨어요. 是钙下降，还是氮下降？钙。You guys have learned it already. It's in the book. 그래서 이런 응용하고 우리가 농업 자재를 만들 때 이런 응용과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사물을 만들 때 왜 50도 이상 못 올라가게 하죠? 교반을 해주라 그러죠? 我们在做四号微生物的时候，一再的叮咛大家说，不要超过50度，不要超过50度。 책에 분명히 있죠. 열이 올라가면 뒤집어주를 교반하라 그러죠. 뒤집어주를 해줘. 왜 그럽니까? In the book it says you should turn the compost before it exceeds 50 degrees Celsius when you're making IMO 4. Why is that? 낮은 온도에서 길러야 돼. 当你超过 50度, 그건 아니에요. 有益菌的死亡了. 위장질병 걸려. 네? 위장질병? 닭에 아니. 아니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유익균이 죽어서.
아, 공기가 더 있어야 돼. 자, 이게 사료에는 영양분이 많이 있잖아요. 영양분이 다 파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분해를 다 시켜버리고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면 단백질이 분해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타고. 아, 그러면 이제 밥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미스왕은. 프로틴이 없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막 온도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고 이거 일산바이 진짜 다 이게 미생물이 쏴이빠이 영양분을 다 분해시켰고 파괴됐고 그다음에. 온도가 70도 이상, 60도 이상 올라가면 단백질이 다 분해되고 없어버리는 영양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D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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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하얀 기운이 제일 예, 예, 뒤에. 어떻게 자기 C하고 차이가 근데 여기는 이게 실물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사진도 그럴 건데 아주 하얗게 이렇게 되어버린 분이 아주 막 하얗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해보다 보시면 그렇게 한쪽 가양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주로 가염이 많거든요. 산소가 많이 접하는 쪽으로 있어요. 그게 심하게 깊이 막 이 정도도 들어가요. 그런 거는 자재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료라 그냥 줘버리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산란들이 쫄려. So the white part, the D is a result of the microbes having fed all, the microbes have eaten all the nutrients, so there are no more nutrients left. And the second is that because the high temperature has been reached, the proteins have been destroyed. So that white stuff is not good for animals, feeding animals. And you can see a lot of those white stuff when, especially where there's a lot of contact with oxygen. 道拉斯他谈肉体是用什么做成的土壤加雨水加微生物加蛋白质比如说微生物里头有大量蛋白质可是当你在操控下超过了50度就是低整个变白的时候比如说它蛋白质已经消失了因为为什么要提醒大家？因为如果你上课听一下就忘了，你没办法连贯起来，这个全部都连不起来。你的指纹掉下来，一定要把早上听的全部再拉回来。为什么这样？就是说它白化以后，它的蛋白质已经消失掉了。那，그러면 요거가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셨어요? 그러면 저기 작물 사료 만들고 할 때에 요걸 몰라갖고 계속 그냥 줬던 분은 가서 실제적으로 가서 적용했을 때 그 비행기 값 될까요? 될까요? 아무래도 정말 명확한 大家知道了吗? So if you just understand this one point, it will help you greatly in your livestock farming. So he said it's more worth than your air ticket coming all the way to Korea. 근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반신반의 하는 것 같아요. 光这一点彻底明白的人就已经值回票价了这一趟没有白来的 He wants to see some more response. Let's give him a hand. 所以真的在 控制温度上不要超过50度，不要超过50度，你不能说，我这样整天都待在那里好了，我都不能做别的事，真的就是这么重要，你不要把它堆太高，就不会超过50度，你一旦超过50度，它的结果就是这个样子，很多人都忽略了每一个细节。 어떤 거를 주는 게 섞어주는 게 좋아요? 네, 그거는 저기 동물 전문 연차 때 하십시다요. 그래야 또 비행기 타고 오시지. 근데 그거는 보고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보고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차이점을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작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탄자니아에서 한 달 있다 왔어요. 올 1월 달이네요. 그랬는데 그래서 1월 달에 한 달 정도를 사료를 만들어 놓고 갔죠. 왜냐면 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산란율이 줄더래요. 그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똑같이 사료를 만들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까 저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바꾸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So he was in Tanzania for a month where he prepared a lot of animal feed before he left. And then after he left, he got a call from the manager in the farm saying that the eggs were laying, I mean the chickens were laying less eggs. And he didn't understand why, but after doing experiments, he found out that the problem was because due to the D part of the compost being fed to the animals. 因为他太太就是车祸，然后从坦桑尼亚，整个搬回韩国。那他当时离开，匆匆离开的时候，把整个都养殖都交代给当地的人。然后他上个月回到坦桑尼亚，看说他的那个产量不断的在下降当中，就他去看。 告诉他原因就出在那个控制的温度超过50度，整个蛋白质全部被白化掉，也就是被消耗掉了。但是因为对方没有办法完全了解自然农业这操作的过程，所以疏忽，让整个发酵的过程中超过50度，这是最主要的原因。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우리 조한규 지구촌 자연농업 연구원이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거를 발표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네, 좀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함께 원인이 뭔가도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재를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저도 배웠는데 몰랐던 거를 알았고요. 그럼 이거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연구원이죠.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원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못하는 것들은 미래 세대가 해야 돼. 이 자연은 하나님 외에는 정복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정복할 수 있는 데까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같이 함께 나눴을 때에 자연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건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병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근데 좋은 음식을 안 먹으면 병이 많죠. 근데 이 좋은 음식이란 제가 잊어버려가지고요. One thing he would like to see more is that the natural farmers that have learned from Master Joe come together and share their experiences and share their knowledge more, raise questions together and find answers together. So he really wants to see more of that because it doesn't really seem to be happening. And everything that we cannot solve, the future generation can solve. And we should help each other to advance our knowledge. And there is no conqueror in the nature except for God. So don't try to conquer nature, but instead understand and try to harmonize so that we benefit together with nature. And let's, by doing that, we should have good food and maintain our health.
and maintain the health of the nature. 大大师哦，他把地球村自然农业取名，把自然农业研究所，他最主要的用意就是在于把整个地球当做一个村落，然后每一个人在里面从事自然农业，然后不光是成功的相互学习。 同时，在操作的时候，你为什么失败？你自己能够分辨出来为什么失败，然后当大家在交流的时候，把自己失败也提出来，然后啊，透过这样交流学习，你可以避免掉啊再发生失败。这个比光是学习怎么操作那是更重要的啊。微生物里 없는 축산이나 음식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있는 축산물이나 식물을 먹어야 좋은 건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미생물이 유익균이 있는 거야 돼요. 유해균이 아니고 유익균. 그러니까 미생물이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해로운 균을 먹으면 우리에게 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있는 미생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If we grow plants and animals, we have to grow them with the microorganisms to produce the best quality food. And when we produce, when we use the microorganisms,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y are beneficial microbes so that we don't get sick. 그래서 微生物啊, 它也是要不断地吃东西, 它才能够不断强大茁壮。那在 这些微生物里头，啊，我们人类把对人类有益的这个取名叫做有益菌。那这些有益菌是对我们人体健康才有帮助。那相对的也有害菌。那怎么样啊维持这个有益菌不断的茁壮啊繁殖，这个才是最重要的啊。那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 뒤에다가 첨부시키세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해갖고 미국말 쓰지 마시고 한국말까지 같이 해서 今天林牧师下午跟我们谈的这些话请大家记住然后帮他把这个重要的资讯传达给没有来的人啊그래서 석가띠용별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 때 석가띠용별을 왜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대략 하지 말라도 만들어요. 석가띠용별을 하라가니까 하는 거하고 왜 해야 하는가 하고를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를 알으면 하지 말라도 하고요. 모르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So if Master Joe tells you to do composting, you do it because you're told. But if you start understanding why you have to do it, you would be doing it even when people try to stop you from doing it. 肥料和变成饲料化，并不是说有谁叫你非得这样做不可，而是你透过这样的学习，知道说它的原因，一定要这样做，你乐意去这样做，你知道原因去这样做，而不是说被迫的一定非得要这样做，去做这件事情。 就先理解，先理解所谓的有益菌的世界、微生物的世界，然后你知道说这些东西对人是有益的，对人的健康是有益，你很乐意去这样做。 요거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얼굴 색이 조금 피곤하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얼굴이 확 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Let's have a break. 在还没有开始讲之前，看起来每一个人都有一点。